부정선거가 사실로 밝혀지면 네, 죄송해요. 네네네. 정치적으로 은퇴한다고 했는데 네, 물어보는데 재검표! 재검표에서 증거 나온 거 알고 있습니까? 이준석 당대표! 재검표에서 빳빳한 투표용지 20만 장 넘게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? 사전투표지는 인쇄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! 아이고 물어보지도 못하게 한 단계! 아니 재검표 해보면 될 걸 이쪽 아니래 다 열어보지 다 열어보면 될 걸 왜 아니래 나는 더불어공산당이 싫어요 이랬다가는 5년 지금 5년 더 집권하게 생겼다 더불어공산당이 6.28 재검표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. 입장이 어떠십니까 입장 아 몰라 더불어공산당 5년 더 줄랑께 범에 YTN 연합뉴스 많이 와있네 오늘 딱 부정선거 취재하기 좋은 날씨다 아주 그냥 오늘 어? 부정선거 취재하기 좋은 날씨다 부정선거가 사실로 밝혀지면 네, 죄송해요. 정치적으로 은퇴한다고 했는데 네, 물어보는데 재검표 재검표에서 증거 나온 거 알고 있습니까 이준석 당대표 재검표 대답하란께 재검표 한 50군데만 다 열어보더라고 어? 통로 확보 좀 부탁드릴게요 이 것도 엉망진창인데 오늘 YTN 나와있으니까 싹 다 보도하고 앞으로 한 50군데 더 까보란께 아니면 까면 되지 뭐 겁나 왜 재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은 공식 입장 발표 안합니까 숨기는 게 범인 숨기는 게 범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황 대표님 알아서 잘하니까 냅두고 여기 지금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모든 권력은 더불어 공산당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나오게 생겼다는 대한민국